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신박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맛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입니다. 이 텔레비전은 일본의 미야시타 호메이 교수가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텔레비전을 TTTV, 즉 TV 맛보기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요. 사진 속에서는 한 여성이 텔레비전을 핥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텔레비전에는 여러 화학 성분을 조합하는 필름이 장착되어 있어 소비자는 이것을 혀로 핥아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연자가 초콜릿 맛을 보고 싶다고 하자 TV는 음성을 인식하고 달콤한 맛을 필름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이 제품의 발명자 미야시타 교수는 앞으로 더욱 복잡한 향미를 표현할 수 있게 텔레비전을 개선하여 요리사나 소믈리에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촉각과 관련한 신기술을 발명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리브스메드라는 의료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 수술 기계가 발명되어 원격 수술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존의 로봇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발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실제 환자의 몸을 만진다는 느낌 없이 마치 허공 속을 휘젓는 느낌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발명품은 다관절 수술 기구를 통하여 이런 발력을 수술 집도의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또 고마운 발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게임 업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감각을 강화하는 발명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5의 컨트롤러 듀얼센스입니다. 게임 컨트롤러는 게임의 진화와 더불어 엄청난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초기의 컨트롤러는 하나의 스틱과 몇 개의 버튼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버튼이 다양해지고 그립감이 개선되었고 또 진동 기능 등이 첨가되었죠. 그러한 기술 발전의 극치가 바로 이 플스5의 듀얼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진동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햅틱 피드백은 손가락의 반발력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지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게임 안에서 활을 사용하는 느낌과 총을 사용하는 느낌을 각각 다르게 또 아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감각을 확장해주는 신박한 발명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의 감각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쓰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신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